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추미애 아들 서씨 군 미복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의 수사를 놓고 의혹의 시선들이 강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아들 서씨가 복무했던 비대위 대위 A씨는 지난 6월 검찰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서씨 2차 병가가 끝나기 이틀 전 추미애 보좌관이라고 밝힌 사람으로부터 휴가를 연장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내용을 검찰에 진술했다고 밝혔으나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은 군 관계자의 그런 진술은 받지 못했다고 부인하는 주장을 하고 있어 진실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대위 A씨가 없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지연해 스스로 검찰로부터의 고발 위험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또 그가 검찰에 출석해 진술하면서 이번 사건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대목 중 하나인 자신이 추미애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받은 내용을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일단은 대위 A씨의 발언에 신뢰감이 더욱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이 추미애 아들 관련 사건 수사를 미적거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대위 A씨의 발언으로 보좌관을 통한 추미애의 부적절한 개입 의혹이 수사 과정 중 불거졌기 때문이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란 점도 대위 A씨의 발언에 더 신뢰감을 갖게 합니다. 대위 A씨와 동부지검 간의 입장 차이가 나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 가능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대위 A씨가 이번 사건 관련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관련 진술을 했지만 동부지검이 그가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임을 빌미로 대위의 진술에 무게감을 두지 않고 그의 진술 내용을 조소해서 사실상 고의로 패싱했을 가능성이고 둘째는 진술을 받아놓고도 대위의 폭로성 발언이 보도되고 추미애가 이로 인해 국회에서 야당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자 일단 관련 진술을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을 가능성인데 이 두 가지 경우 다 검찰이 추미애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검찰의 단순 실수로 조소에 대위 A씨의 관련 진술이 누락됐거나 혹은 추미애 아들 사건 수사팀이 검찰의 2차 인사에서 상당 부분 교체되면서 벌어진 일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조소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런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결국 추미애 아들 의혹 사건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대위 A씨의 입을 통해 이미 지난 6월에 나왔음에도 동부지검이 지금까지 추미애 보좌관을 소환해 조사하지 않았다면 검찰이 매우 심각한 직무유기를 행한 것이 되고 권력 눈치보기를 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수사 진행 상황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검찰 내부적으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벌써 수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추미애 보좌관이 군에 전화한 사실을 검찰이 모를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고 이런 상황에서 대위 A씨가 야당과 언론에 자신의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밝힌 것이 혹시 검찰의 수사의 방향이 추미애 측 책임을 배제한 군 관계자들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방향으로 정리되어 가는 것에 대한 반발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추미애 부임 이후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폭력적인 수사 상황 등을 볼 때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위 A씨가 어렵게 양심 선언이나 다름없는 증언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A 대위나 그의 상급자인 B 중령의 경우에도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일가량 병가를 승인하면서 군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군 내부에 상부의 외압이 있었는지 추가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혹시라도 일선 부대 간부들의
이러한 서류 미비 상황을 빌미로 검찰이 추미애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물타기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선 부대 간부들의 추가적인 양심 선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은 유야 무야 넘어갈 수도 없고 넘어가서도 안 되는 군기 문란이나 다름없는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에 등장하는 추미애는 당시 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1야당 대표였고 그의 아들은 23일이나 장기 휴가를 썼는데 필요한 관련 증빙 서류가 군에 거의 남아있지 않은 황당한 상황이고 두 번의 휴가 연장을 하면서 모두 다 집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군 미복귀 문제가 상급 부대에 의해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유야무야 되는 등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입니다. 검찰은 대위 A씨의 중요한 진술이 만천하에 밝혀진 만큼 국민이 부여한 검찰 수사권을 지금이라도 올바로 사용해 추미애 보좌관 소환 조사, 나아가 추미애 등의 연관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에 나서야 하고 특히 이번 사건 의혹을 푸는 핵심 열쇠가 군 관계자들에 있는 만큼 무너진 군 기강을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외압의 정체가 누군지 또 추미애 아들 사령 의혹을 유야무야시킨 상급부대 대위의 정체가 누군지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을 밝히는데 적극 나서주길 국민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고민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